뇌 치료에 관한 혁신적인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스탠트로드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로 뇌 활동을 감지하고 해석하여 사용자가 외부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뇌의 활동을 감지하고 해석하기 위해 뇌혈관 내에 작은 튜브를 이용하는데, 이 튜브는 혈관을 통해 뇌로 이동하고 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미세 전극과 센서를 함께 운반합니다. 초기에 뇌졸중 환자, 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한 치료 및 장애인을 위한 보조 도구로 개발된 스탠트로드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의료 기술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뇌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생각으로 조종되는 임플란트. 요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화제입니다. 이 장치들은 주로 최신 기술과 무선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인간을 돕는 데 사용되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 시력을 회복시키거나 척수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 전신 기능을 회복시키는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대한 희망. 루게릭병은 치료법이 없고 운동신경세포의 점진적인 퇴화를 초래합니다. 다행히 과학자들은 환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탠트로드라고 알려진 이 장치를 사용하면 마비 환자도 단순히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등 보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이 장치를 이식한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사고 제어 기술의 미래. 이식 참가자들은 스탠트로드를 뇌에서 경정맥으로의 혈류를 돕는 큰 정맥에 이식했습니다. 이 정맥은 운동 피질 옆에 있기 때문에 신경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이 장치는 그물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16개의 전극을 수용하며 뇌 신호를 컴퓨터로 전송하고 기록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두개골을 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현재 장기적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탠트로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불치병들이 정복되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